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13화 찾아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 플래더님 볼공장을 습격을 해가지고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일단 다행히 제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어요. 자, 다음 시티로 또 이동합시다. 제가 그리고 저번에 가디언 나이트가 없어가지고 그 메가 가디언으로 진화를 못 시켰잖아요. 제가 무려 보이십니까? 가디언 나이트를 손에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썬 369모님께서 가디언 나이트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메가 가디언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썬 369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 쓸게요. 자, 가디언 나이트 살짝 해봅시다. 오케이, 좋아. 이제 메가 가디언으로 진화한다. 자, 버들비 마을에 입성했습니다. 휴지, 뭐야? 어? 박사님! 뭐, 뭔 포켓몬이요? 아, 뭐, 아, 일단 듣기 귀찮습니다. 네. 역시, 기대로 저버리지 않아. 사실 기억 안 나는데. 하! 전설 포켓몬 이름은, 제르네아스! 어, 잠깐만! 드디어 전설 포켓몬 만나러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말만은 되풀이 할 뿐이래. 문자, X처럼 생긴 포켓몬이라고. 에너지를 다룰 포켓몬? 아마 이제, 이 전설 포켓몬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갑자기 플레어단이 보이는 것 같은데? 킹카추지님, 굉장히 춥다. 뭔가 기척이 느껴지지 않아? 플레어단의 등장! 이 녀석들 아까부터 진짜 귀찮게 하네. 눈사랑이네. 빨리 잡자. 포켓몬을 찾고 있다.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 이봐, 꼬맹이. 물론 우리 플레어단이 살아남기 위해서지. 킹카 슈지님, 플레어단만 살아남다니 제정신이 아니야. 드디어 가디언을 꺼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나와라, 가디언! 아, 근데 좀 레벨이 좀 딸린다, 가디언이. 4레벨이나 차이 나네. 아! 야, 안 되겠다. 야, 들어가라. 또 나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보잉. 효과 별로 안 좋아. 칼춤으로 공격력 업! 싹싹싹싹! 가보자. 한 방에 베어버린다. 그 다음에 야습으로 선제 공격 잡고 어택! 오, 역시 강력해. 믿을 건 쌍검킬 뿐인가. 아, 성관식이 하네 진짜. 깜짝 빼기 짜식아. 나와라, 가디언! 아, 근데 체력이 너무 낮아요 얘. 아, 일단 피업 좀 하겠습니다. 아, 가디언 레벨을 좀 많이 올려야겠구만. 무기, 아이고. 어이, 마지막에. 가자, 그래. 메가 가디언 진화 앤드 매지컬 샤인. 아, 드디어 메가 가디언으로 지나는군요. 동동동동동. 오, 빵. 오, 멋있어. 오. 냄새 구별하면 어쩔 거야. 간지 장렬인데, 진짜. 매지컬 샤인! 쎄다. 쎄! 염동력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형. 오이, 빵! 잘 갔어요. 오케이. 모미지가 승부를 걸어왔습니다. 헬가? 헬가는 또 담당 1진이 있죠. 오랜만에 나오는구나, 슈골렌자. 와우. 물소리검으로 돌아가. 하하. 허이. 한방 더. 하하하하. 얘는 맨날 나오자마자 이거 수리검 맞고 죽는다니까. 마무리 어택. 잘 갔어요. 진짜 플레이어들 담당 일진은 우리 슈골렌자예요. 자, 향연시티 도착했어요. 센파이 또 왔네? 내가 전해주러 왔어. 여기에서 전설의 포켓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같아. 진짜? 자, 그 전에 이제 세레나 또 라이벌 배틀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자, 간만에 또 세레나랑 배틀 뜨네요. 와, 네 마리나 있어 이제? 냐오닉스, 냐오닉스. 나라 쌍검캘! 카춤 써서 야습으로 잡아내겠습니다. 또로로로록.
그 다음에 야습 어택 샷. 빠베병. 아, 잘 갔어요. 섀도우 볼. 오, 와, 야, 나도 아픈데. 이거 내가 무조건 3박 쳐야 된다. 하이. 그렇지. 자, 다음. 레이저 혐몽. 여기서 이제 일단은 선빵 가져갈게요. 내가 지나 후 날개치기로 한번 어택. 비행 타입 괜찮을 것 같은데. 와! 날개치기 어택. 아, 불꽃 앞니로 와그작 와그작. 냠 냠. 오케이 깔끔. 자, 다음. 그냥 불꽃 앞니를 와그작 와그작 와그작. 잘 가세요. 오케이, 세레나와의 배틀에서 또 이겼습니다. 아, 우리 불쌍한 세레나는 그냥 평생 져요, 평생 져. 자, 이제 들어갑니다. 향전시티 체육관에 입성했습니다. 오, 허잇. 아, 이거 메가가디언인데. 아, 이거 메가가디언이 먹힐까 한번 볼게요. 와, 근데 46레벨이네 빡세다 이거. 사이코 쇼크. 약해. 약 효과가 별로인데 레벨이 워낙 차이가 나니까. 어우, 여기서 메가 진화한 다음에 매지컬 샤인으로 한번 공격하겠습니다. 진화! 우와! 메가 카디안. 아, 되게 이뻐, 근데. 뭔가 멋있으면서 이뻐. 매지컬 샤인! 야, 쎄! 가능하겠어, 이거. 어! 딱! 아, 레벨이 낮으니까 이거 너무 깡패인데? 아, 야섭은 마음을 지웁시다. 잘 가세요. 안 되겠다. 여기는 향전시티 쌍검키리 지배하겠습니다. 그렇지! 향전시티 체육관 관장과 이제 배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저 고지카와 시작해볼까요? VS 고지카! 체육관 관장 고지카가 승부를 걸었다! 심보로를 내보냈다. 어, 굉장히 에스퍼 기술 쓰게 생겼네요. 일단은 가디언 꺼내가지고 메가 가디언으로 기선제압 잡읍시다. 가라 가디언! 이게 상성이 사실 안 맞긴 한데 페어리는 먹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가자 메가 가디언! 오호, 너무 예뻐요. 온갖 기술 다 쓰는구만. 매지컬 샤인! 아, 약한데? 매지컬 샤인! 이걸로 잡으면 돼. 오우, 버텨라. 아이고, 아프다. 샤인! 아, 고급 상자 극혐이네. 너도 쓰냐? 그럼 나도 쓴다. 안 되겠다. 이거 쌍검킬로 갑시다. 그냥 싹 다 정리할게요. 보니까 고스트 타입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오, 쏴하, 고스트 기술이에요. 잘 가세요. 역시 근데 빛의 장막으로 꽤 버티네요, 생각보다. 와우, 안녕. 가디언 한 번 더 꺼내보자. 이번엔 할만할 것 같기도 하고. 가라 가디언. 아, 48이야? 48은 좀 빡센데. 매지컬 샤인 한번 써보자. 섀도우 볼 안 돼! 아! 왜 효과가 굉장했지? 상성이 너무 안 좋아요, 가디언은, 여기서. 섀도우 볼! 아! 야, 너도 아픈데? 잠깐만, 그러면 리자 유몽, 너가 정리하자. 화염 방사, 어택! 와! 이거는 처리하겠다. 과연 망사는 먹고 떨어져! 아, 고급 상체! 으이씨! 과연 망사 어택! 와! 잘 가. 브란다야, 너 할 수 있겠냐? 아, 또 잔다. 안 돼. 적당히 재워.
적당히 재우라고. 어, 깨물어 부셔버린다 진짜. 와우! 브란다가 마무리 해주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고지카와의 배틀 향전시티에서도 승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요, 사이킥 배지. 우! 빠바바. 휴지는 고지카로부터 사이킥 배지를 받았다. 플러들이 홀로캐스트를 가지고 있는 포켓몬 트레이너들이여, 잘 듣길 바란다. 지금부터 플레이어들은 최적마귀를 부활시켜 우리 이외는 모두 없애고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대로라면 세계는 추한 싸움으로 뒤덮이고 말 것이다. 플레이어들 이외는 미안하지만 안녕이다. 이 뭔 개소리야 이 자식이고. 플레이어들 제외를 나머지 없앤다니. 플레이어들 아지트를 찾자. 그래, 빨리 막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기사 포켓몬스터 X13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지금은 플라드리가 드디어 이제 완전히 마탱이가 갔습니다. 아, 이 자식 참교가 한번 시키러 가야겠어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